송곳으로 그리고 자르는 게 낫겠네. 하여튼 대고 자르려니까 힘들다. 이런 통가죽은 가죽 위에다가 여러 은폐로도 그릴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송곳으로 스크래치를 내도 좋아요. 이것도 나름 좋은 가죽인데 저는 핸들 보강을 보강제를 안 쓰고 이렇게 아주 아예 제대로 된 가죽을 써요. 그리고 두 개가 나왔으면은 피아를 할 거예요. 오케이, 요거 딱 좋은 것 같아요. 요거는 지금 제가 밀었는데 제 손감으로 한 느낌에 한 0.7 정도 돼 보여요.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 저는 이게 가죽마다 필요한 두께가 틀리기 때문에 뭐 0.7이다 0.8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보단 제가 그냥 만져봤을 때 그 원하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느낌으로 가면 돼요. 지금 제가 보기에 요거는 한 0.7 정도, 얘는 지금 아까 말씀 요도 한 0.6 정도로 피아란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핸들같이 중요한 거는 본드칠을 두 번 하는 것도 좋아요. 한번 하고 칠을 하고 한번 말리고 또 한번 하는 것도 좋아요. 자, 요 나일론 테이프도 붙일 거예요. 근데 이게 원래 스티커인데 저는 이 스티커 끈끈이가 솔직히 잘 안 붙어요. 이거 스티커 떼가지고 붙여봤자 다시 떨어질 거예요. 분리될 거예요. 그래서 이 위로 본드칠을 그냥 해요. 원래 요 스티커인데도 본드칠을 해서 붙일 거예요. 이것도 칠해놓고 좀 말릴 거예요. 항상 본드는 충분히 말려야 돼요. 다만 엄마 보낸 거 먹으면 안 되겠어. 확인 시켜야 돼. 맛있긴 한데. 너무 맛있는데. 자, 이제 이 핸들은 다 손바느질로 만들 거예요. 이게 솔직히 미싱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이 가죽 특성상 이걸 미싱으로 박으면은 여기 기계 자국이 좀 나고요. 또 이게 좀 입체적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데는 거의 미싱으로 박기가 불가능해요. 또 여기까지 구멍을 미리 뚫어 놓고요. 여기 한 여섯 구멍 구간 정도, 다섯 단 정도는 미리 바느질을 이렇게 해놔야 돼요. 그래서 실을 이 안으로 이렇게 붙여서 숨기든가 할 거예요. 왜 여기는 미리 바느질을 하냐 하면은 이쪽에서 여기까지는 이따가 양면 사선 스티칭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바느질을 할 건데, 그리고 또 여기 바느질 없고 이 앞에 구멍 뚫어진 구간은 이 몸판에 이렇게 붙는 구간이에요. 여기서 여기까지는. 갈스키를 잘 해야 되겠죠? 요거 앵글은 한 30도가 되게 이렇게 뾰족하게 일단 한쪽에 칼스키를 치고 반대쪽도 칼스키를 치는데 이게 뒤틀려 있으면 안 돼요. 심지가 그대로 올려놓고 제가 이쪽 각으로 칼스키를 쳤으면 반대쪽도 이쪽에 은펜 표시한 쪽에다가 같이 같은 앵글로 제가 표기한 데서 이게 멈추게 이렇게 그러면은 딱 제가 원하는 길이로 이렇게 잘랐어요. 이게 두 세트가 있어야 돼요.
다만 요거 구멍을 걸칠 때 첫 땀 걸치고, 이거는 치진 않아요. 첫 땀 걸치고 이렇게 자국 낸 다음에 그 다음 땀부터 치겠어요. 왜냐면 저거를 이걸로 같이 치면은 아까 바느질을 해 놓은 실이 잘릴까 봐 그래요. 수평으로 일단 요 가운데로 일단 맞춰서 찝고 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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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눠가면서 찝어서 위에 단면이 수평이 되게 일자로 깊게 일자가 되게 이렇게 붙여줘요. 이게 이제 바느질이 다 된 건데요. 있으면 이쪽에 좀 가죽이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조금 잘라서 제거를 할게요. 요거는 지금 제가 디자인한 가방을 학생이 만들고 있는데, 요거는 살짝 제가 좀 패턴을 수정을 했어요.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더 커브를 주고, 요 위에도 커브를 주고, 핸들을 아주 미세하게 좁게 붙일 생각이에요. 이거 개인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솔직히 한 번에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. 원하는 대로.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만들고 보고 뭐 부족한 점이나 뭐 더 좋게 만들 수 있으면 수정을 해요. 그래서 개인 디자인을 하면은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.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여기 패턴을 다시 땄는데 핸들을 이렇게 달면은 가방이 나오는데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.